자,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제가 작가가 아니라 작가 할비라도 그렇지. 그만하세요! 뭐야?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 지혜, 이대로 괜찮을까요? 뒤통수의 정성을 보여준 반전 며느리 홍혜정. 요리 잘하고 내조 잘하는 착실한 며느리 혜정. 하지만 바람둥이 남편 태진 때문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너 그 이사짜리 녹봉 받은 거지 인정받은 거 아니야. 즉 그 얘기는 말이다.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처럼 다시 한번 교야 됐다는 거야. 날개를 다른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까불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시어머니 모진 말도 견뎌내던 그녀가 확 달라졌습니다. 네가 기어이 일을 내? 네가 그런 거 봤니? 네, 맞습니다. 전 분명 그럴 자격 있습니다. 너 정말 혼날래? 너 죽고 싶어? 자, 아무도 모르게 지난 8년간 치밀하게 이혼을 준비해온 혜정. 네가 이 소속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글쎄요. 아마 힘겨운 싸움이 되겠죠. 하지만 아버님,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요. 그 어쩌고 어째. 집벌도 없는 집안 출신 주제에 그래도 내가 널 이쁘게 여겼거늘 네가 어디서 감히. 허나 이대로 물러날 수 없죠. 그룹의 비자금 장부로 시아버지를 압박하고 이혼 대신 신영그룹의 부회장 자리를 차지하. 다들 통쾌해 하시는군요. 예, 통쾌하네요. 자,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의 전쟁의 끝은? 돌아온 형님 혜정의 모습에 깜짝 놀란 지혜. 당황스럽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 너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그렇다고 유진애미한테 부회장 자리를 앉히면 어떻게 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유진애미가 혹시 날 구박할지도 모른다고요. 여보! 조용히 하라! 시아버지에게 뺨맞고 며느리에게 화풀이하는 시어머니! 지금 네 생각은 어떤 거냐고? 뭘요, 어머님? 나한테 붙을 거야. 유진애미한테 붙을 거야. 어머나. 아, 왜 저 이런 사람은 여기 붙어라 그런 거 있지 않니? 자, 이럴 때 생각나는 말이 있죠. 헐! 너 설마 유진애미가 고객 그룹 부회장 됐다고 시어머니를 헌신발처럼 내팽개치고 거기 붙는 건 아니지? 아휴, 얘가 왜 또 깜빡 띨띨이야? 왜 또? 또? 왜 곰처럼 늦냐고? 아유, 정말 이런 곰! 곰! 지혜가 곰이면 시어머니는 여우겠네요. 한편 그림로비 사건에 남미라가 잡히고 신영그룹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철없는 시어머니 혜정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들어왔으면 보고를 해야지.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가? 그렇게 신영그룹 앞날이 걱정되시는 분이 이를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뭐야? 그림은 그냥 취미로만 하셨어야죠. 어머님 주제에 무슨 갤러리를 하시겠다고. 오. 내 주제에? 얘가 정말? 선대로부터 3대째 내려오는 이 집안. 어머님과 유진 아빠가 다 말아 접수시고 우린 망하게 생겼다고요. 그거 아시고 그렇게 계속 팩을 하시든가 마시든가, 그렇게 꼿꼿이 서서 여전히 시어머니 노릇을 하시든가 마시든가 알아서 하세요. 야, 홍혜정! 시원하긴 합니다. 어우, 왜 재성이 다 시원하죠? 자, 그리고 시집살이로 인한 불면증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혜. 자, 약으로 잠을 청해보는데요. 곤이 잠이 든 건가요? 자, 그러나 지혜 일어나봐. 일어나. 자, 과연 지혜는 괜찮은 걸까요? 이번 주 주말 결혼의 여신에서 확인하세요. 네, 생방송 연애특집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역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이 와인데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포도주 한잔하는 날이거든요. 아, 여러분.